질병에 대한 명언, 글렌 슈바이처. 쉬는 것은 게으른 것이 아니다. 그것은 치료하는 약이다. 이진우 목사, 과연 그는 누구인가? 1969년 1월 25일생으로 55세이며 경기도 파주시 출생입니다. 한세대학교 영산신학대학원 신학 석사이며 배우자는 배우 이은경입니다. 대한민국의 배우 겸 목사인데요. 엄청난 왕 전문 배우인데 백제의자왕 그리고 조선의 태조, 성종, 중종, 고종을 연기했죠. 그 밖에도 정인지, 허화평 등 한국사 속 굵직한 인물들을 많이 연기했으며 모두 장편 사극에서 주조연급으로 활약했습니다. 결혼 후 불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으며 이후 아내 이은경과 함께 전국교회를 돌아다니며 간증을 했습니다. 어느 날 몸이 안 좋아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뇌출혈이 일어난 것을 알았다고 하는데요. 놀랍게도 뇌출혈이 생긴 후에도 바로 퍼지지 않아서 병원에 가서야 이 사실을 알았고 이를 본 의사가 이건 기적이라고 말했다고 할 정도였으며 그 이후 더 신앙생활에 전념하게 되고 조용기 목사의 권위로 한세대학교 신학대학원을 다닌 후 목사 안수를 받아 정식으로 목사가 되었습니다. 2012년 전도사 시절에 남양주시 와부 팔당리 추수감사교회를 개척했으며 목사가 되면서 드라마 활동은 잘 안 하는 편이며 그나마 2010년대 후반 들어서 활동을 재개하기는 했으나 대부분 분량이 적은 특별 출연입니다. 아내 이은경과는 1998년 MBC 아침 드라마 사랑을 위하여 출연하고 있었는데 두 사람 사이를 의심하던 이은경의 당시 남편과 폭행 시비에 휘말렸었죠. 사건이 있고 몇 년 뒤 이은경은 남편과 이혼했고 두 사람은 각자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가 아버지의 병을 고치려고 무당의 말을 듣던 이은경을 도왔던 것을 계기로 다시 인연을 맺어 2005년 재혼을 합니다. 왕 역할을 많이 해서 평소 성격도 그럴 것처럼 보이지만 상당히 다정하면서도 쾌활한 사람이라고 하며 반대로 아내 이은경은 굉장히 조용한 성격이라고 합니다. 탈모가 심한 편이어서 90년대 현대극에 출연할 때 눈에 띄었으며 상기한 뇌출혈 수술로 아예 빡빡 밀고 활동하다가 가발 회사의 광고에 출연하면서 지금은 가발 착용 상태로 드라마 및 대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4월 아내와 같은 소속사인 TNI 컬처스와 전속 계약을 했습니다. 3호 이은경, 그는 과연 누구인가? 1966년 2월 3일생으로 58세이며 서울특별시 출생입니다. 인학공업전문대학 항공운학과 전문학사이며 배우자로 이진우 목사, 딸 이지아가 있습니다. 불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으며 대한민국의 배우이며 목회자 3호입니다. 1987년 KBS 한국방송공사 탤런트로 특채되었으며 1988년 영화 이장호의 외인 구단 2로 영화계에 정식 데뷔하였고 1997년 꿈의 궁전으로 제33회 백상예술대상 TV 시리즈 부문 인기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은경, 13년 전 남편 이진우 뇌출혈 진단에 무릎 꺾이며 주저앉았다. 배우 이은경이 13년 전 남편인 배우 이진우에게 뇌출혈이 왔을 때에 막막한 상황을 전했는데요. MBN 속풀이쇼 동치미에서 이은경은 뇌출혈이 일어나면 보통 3시간이 골든타임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진우 씨는 27시간이 지나 병원에 가게 됐다고 떠올렸죠. 당시 상황에 대해 지방병원에 갔다가 몸이 안 좋으니 쉬다 가세요 라고 해 하루 있었는데 다음날 사람이 점점 말을 못하고 식은땀을 흘리는 거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서울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왜 이제 왔냐는 눈빛으로 쳐다보며 뇌출혈이라고 응급상황이니 CT 찍어야 한다고 했다고 설명했죠. 이은경은 사람이 많았는데 무릎이 꺾였다.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한 뒤 담대한 마음으로 사인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무사히 끝났다고. 이은경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고 했는데 1시간 50분 만에 회복실로 간다고 하더라. 의사가 마스크를 벗고 웃으면서 럭키, 기적이다, 아주 잘 됐다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다행히 뇌 속에서 피가 퍼지지 않고 그 자리에 응고됐던 것이다. 그래서 수술로 떼어낼 수 있었다고 밝혔죠. 이어 남편이 재활치료를 받지 않고 5일 만에 퇴원했을 때 기쁨은 정말 말로 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은경은 배우 겸 목사인 이진우와 2005년 재혼했습니다. 연기자 이진우 목사 되다 겸손히 인도하심 따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중견 연기자인 이진우 씨가 목회자가 됐습니다. 2015년 10월 6일 목사 안수식이 열렸는데요. 기독교 연기자들도 참석해 이 목사의 앞날을 축복했습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여의도 측 신학교인 한세대학교 신학대학원 3년 과정을 마친 이진우 목사는 하나님과 증인 앞에서 교단의 규범을 지키고 복음의 진리를 전하며 살아갈 것을 엄숙히 서약했습니다. 이진우 목사의 임직자 서약. 본교단 정치권 증 조례와 예배 모범을 정당한 것으로 알고
주 안에서 하나 된 형제들을 존중히 여겨 순복하기로 서약합니까? 아멘. 결혼한 뒤 신앙을 갖게 됐고 교회 출석한 지 40일 만에 방언이 터졌다는 이진우 목사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 목사의 권위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교파를 초월해 전국 400여 개 교회를 다니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는 늘 옆에서 조용히 기도로 돕던 아내 이은경 집사가 있었습니다. 이진우 목사,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여의도 측. 이제는 우리 주 예수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문화 사역을 통해 예술 사역을 통해 주님께서 부르신 주님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안수식에는 기독 연예인들이 참석해 이진우 목사가 걸어갈 길을 축복하고 격려했습니다. 특히 연기자 출신으로 목회자의 길을 먼저 걸어갔던 임동진 목사는 더욱더 해주고픈 이야기가 많습니다. 임동진 목사, 기독교 한국 루터회. 연기자 출신이라는 그런 흔적이 때로는 너무 힘들지 않을까 하는 제 나름대로 이미 경험을 목회 체험을 하고 나서 한편으로 염려도 되지만 잘 해나갈 것으로 믿습니다. 국민에게 사랑받는 연기자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이 된 이진우 목사. 이 목사는 자신이 어떤 계획을 세우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살피겠다며 겸손히 인도하심을 따라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진우 뇌출혈 발생 27시간 만에 수술 100% 죽는다더라. 배우 이진우가 과거 뇌출혈 수술을 받았을 당시를 토로났습니다. 2023년 9월 4일 방송된 TVN 스토리 회장님 네 사람들에서는 이진우, 이은경 부부가 게스트로 출연했죠. 이날 이진우는 회장님 네 사람들 멤버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간증하다가 갑자기 뇌출혈이 왔다. 당시 아무도 몰랐다. 보통 구토를 하면 뇌에 이상이 온 거라더라. 그런데 병원 원장님도 계셨고 의사도 계셨는데 아무도 몰랐다. 별다른 조치도 없이 구토만 계속했다. 몸이 안 좋은가 해서 하루 쉬고 서울 올라갔는데 몸이 점점 죽어가고 있었다. 전못 느끼고 이 사람이 말해주길 점점 제 얼굴이 백지처럼 보인다더라. 그래서 응급실로 갔고 3시간 걸려서 검사를 받았죠. 의사가 수술하자고 뇌출혈이라고 했다. 이미 늦었는데 바로 해야 한다더라고 토로났습니다. 이어 그는 거의 가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대에 들어간 거다. 그런데 1시간 50분 만에 끝났다. 나중에 알고 보니 기적 중에 기적이라더라. 뇌출혈 발생 후 3시간 안에 수술을 해도 반신불수가 된다더라. 그런데 24시간이 지나고 무려 27시간 만에 수술을 받았다. 그러면 100% 죽는다더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은경은 출혈이 일어난 부위가 동서남북으로 1mm만 더 갔어도 큰일 날 뻔했다. 출혈된 양이 번지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굳은 거다. 그래서 진짜 기적인 거다며 감사했죠. 한편 매주 월요일 밤 8시 20분 방영되는 회장님 네 사람들은 20년 전 안방 극장을 울고 웃게 만들었던 1세대 국민 배우들의 맛깔나는 전 라이프를 담은 프로그램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양식. 키포인트 바이블 요한삼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니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살다 보면 기도밖에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 가까운 정통 교회로 나가세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크리스천 TV였습니다.